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1년 8월 4일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의 기후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걸까요? 5월의 꽃, 아카시아가 이렇게 지금 갓 피었습니다. 지금 온도가 36도입니다. 36도. 이 더운 여름날, 아카시아를 비는데 오늘 이제 점검 나오니까 이렇게 새로 아카시아가 낳는 데서에서, 제가 비는 데에서, 새로 낳는 데에서 이렇게 아카시아가 피었습니다. 4월달에 비나요? 제가 일단 비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대가 올라온 데서 이렇게 새로운 아카시아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기후 변화 탓이 아닌가, 아열대로 기후가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식물들도 적응을 못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참 매미 소리가 이렇게 따가운 8월 4일. 오늘 날씨가 엄청 후덥지근합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나가지고 정말 지금 기온이 36도니까 얼마나 후덥지근하겠습니까. 매미 소리가 정말 귀가 따갑도록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꽃이 이렇게 피었을까요? 향기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제철에 나는 것처럼 그리 진하진 않는데, 진짜로 그거 뭐죠? 그, 아카시아 꿀 향기 있죠? 그 향기가 그냥 납니다. 이야. 우리 참 어릴 때 이거를 따다가 먹었는데, 그거는 흔할 때는 먹을 이야기지, 지금처럼 이렇게 한 개가 딱 피었을 때는 도저히 먹지는 못하고 제가 한 개를 따가지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우리 구황식물을 옛날에 참 많이 먹던 기억이 납니다. 아우, 달짝지근합니다. 약간 비린내가 좀, 제철에 나는 것보다 약간 비린내가 더 나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요게 안에 벌레들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에 피는 거는 다 피어났을 때는 벌레가 침입을 못하는, 벌레가 활동을 적게 하는 그런 서늘한 기후였는데, 지금은 30도를 넘어가는 36도니까 이때는 모든 잡벌레들이 왕성하게 돌아다닐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막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 벌레를 내가 씹은 것 같아요. 냄새가 비슷하게 나는데요. 평균 기온이 16에서 22도 사이인 5, 6월, 그러니까 봄에 피는 아카시아 꽃이 평균 기온이 26도를 넘는 한여름, 그러니까 8월에 피었습니다. 정말 기후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식물들이 반응하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카시아 나무는요, 식물 도감의 정식 명칭은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아까시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광고에 나오는 바람에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 국민들은 흔히들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아카시 나무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고, 아카시아 나무라는 나무가 따로 있어요. 기린같이 목 긴 짐승이 따먹는 이런 나무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호주하고 아프리카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아카시 나무는 틀리는데, 아카시 나무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카시아 나무고,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는, 그러니까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다는 이야기죠. 아카시 나무의 학명은 로비니아 푸세이도 아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학명을 부를 때는 그냥 나오는 음대로 그냥 부르는 겁니다. 푸세이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하자면 수도잖아요. 수도 아카시아인데 수도 아카시아로 안 부르고 그냥 푸세이도 아카시아로 이렇게 나오는 발음 그대로 부르면 됩니다. 그건 바로 로비니아 나무를 지칭하는 가짜 아카시아라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아란 공식 명칭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 나무로 공식 명칭을 갖고 있지만, 꽃과 꿀에는 아카시아, 그러니까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꿀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꿀이나 꽃은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꿀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목재로서 쓰임새가 별로 없고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하고, 심지어 산소 자리 안까지 뿌리가 깊숙이 파고들어가지고 조상들을 모시는
그런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나무, 조상들을 불편하게 하는 나무, 이런 나무로 각인이 찍힌 나무입니다.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는 장점과 쓰임새가 많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 공해로부터 환경을 지켜줄 수 있는 환경수로 가치도 아주 큰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황무지를 옥토로 변화시켜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대표적인 비료목입니다. 비료목. 콩과식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에도 강하며 빨리 자라고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공기 중의 질소를 비료로 만들어서 식물들에 공급하는 비료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유익한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자르면 자를수록 뿌리에서 맹아가 더 나와 왕성하게 생장하여 골칫거리로 보이기 쉽지만 사실은요, 아카시아 나무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20년 이상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쇠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그 신령에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나무를 봤어요. 그래, 저게 무슨 나무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가보니까 꽃이 필 때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책받침에 처음 들어와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왜냐면 콩과식물이고 비료목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자리 잡기에 쉽게 비옥하게 땅을 만들어주고는 스스로 물러나가는 정말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아카시아 나무는 산성비의 산성도를 낮춰주는 우수한 기능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잎의 기공에서 대량으로 방출되는 양이온 때문에 환경수로서 대표적인, 그게 뭐며? 은행나무죠. 그래서 가로수로도 막 신고했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 은행나무보다가 환경순화 기능이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더 좋다는 이야기죠. 아카시아 나무 목재는요, 가구재로서 우수화해가지고 헝가리에서는 전체 목재 수요량의 80%를 아카시아 나무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성장 속도는 실로 대단해가지고 잣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카시아 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물관 속에 꽉 막히 있어가지고 습기가 차더라도요, 습기가 침투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썩지를 잘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재로 사용되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비중과 강도가 높아가지고 습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온천의 천장재로 아카시아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 창고, 비 오는 야외, 햇빛 받는 야외 이런데 썩지 않으니까 야외 창고. 그리고 건축재, 가구재, 내외장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대표적인 밀연식물로 우리나라 전체 꿀 생산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아카시아 꿀입니다. 세계에서 아카시아 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헝가리, 중국, 대한민국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꿀이 색과 맛과 향이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봉해 때문에 식물의 자연 수정을 담당하는 야생 곤충들이 줄어든 이때 꿀벌이 그것을 대신 담당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는 만큼 아카시아 나무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콩과식물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아카시아 잎, 아카시아 잎은 가축의 질 높은 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잎은 봄철 보드란 것은 나물로 묻혀서 사람들이 반찬을 해 먹을 수 있고요. 다 자란 잎은 차로 마실 수도 있고요. 뿌리는 이뇨와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진짜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